안녕하십니까. 이어끈 TV입니다. 오늘은 시골에 왔어요. 무작정 왔어요. 그냥저냥 왔어요. 투표 6시에 세 번째로 투표를 하고, 그냥 아침 운동 6시, 7시부터 9시까지 운동, 축구 좀 하고, 그냥 달려왔습니다. 시골에. 왜 왔냐고. 붕어가 살았나? 전번에 잡아놓은 붕어가 한 20마리 있습니다. 이게 살았나? 죽었나? 예? 걱정이 돼서 엄청, 빨리 달려왔습니다. 지금 밥을 주었는데, 일단 20마리인데, 고무 함탱이에다가 이렇게, 산소 호흡기를, 산소, 바람, 공기 나오는 걸 사다가 이렇게 놨는데 약으로 하니까 바로 약이 떨어지니까 고기가 힘을 못 쓰더라고. 그래서 고기가 캄티가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바깥으로 튀쳐나와요.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죽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죽은 고기는 제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, 웬만하면 살생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살려보려고 합니다. 푸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. 뭐꼭 잡아서 뭐꼭 매운탕을 끓여 먹고, 그것도 중요하지만, 이렇게 올 적마다 이 고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냥 생동감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번 20마리를 여기다 그냥 왕은 작은데 그냥 한번 다 집어넣어 봤어요. 그래서 약을 마이싱 또 상처난데 아무는 마이싱을 또 사러 가야 돼. 집어넣고 밥도 일단 사놨으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. 시간이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저녁에 잘 때쯤 돼서 이렇게 먹더라고. 그래서 한 3개월을 키면 요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, 3개월 있으면 또 살이 쭉 빠져요.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, 같이 싸우나? 아무튼, 이 붕어도 자리 경쟁이 아주 심하겠죠. 권력 싸움이 대단하겠죠. 이 붕어도. 지들끼리 싸워서 상처나고, 살도 안 찌고 마르고, 이런 현상이 3개월 키워보니까,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. 그래도 와서 보는 재미를 느껴보려고 이렇게 어항에다 담아놔 봤습니다. 아무튼 뭐산 생명 조금이라도 더 살려서 보는 재미도 느껴보려고 이렇게 어항에 20마리를 담았습니다. 저는 이어끈 TV가 오늘 시골에 와서 고기 잡은, 며칠 전에 잡은 고기를 어항에다 다 집어넣어 봤어요. 고무다라를 마다하고 바깥으로 나온 고기는 다 죽었어요. 그래서 세 마리를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일단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보는 재미, 또 키우는 재미, 이런 것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같아서 어항에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오늘은 이어끈 TV가 시골 붕어와 함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이어끈 TV였습니다.